아니 최민주 얘를 어떻게 믿어? 그동안 우리 속여왔던 앤데. 속였다기보단 말을 안 했을 수... 아니 차마 말을 못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. 그럼 정해요. 선배가 날 용서하고 다시 믿던가 아니면 안 보던가. 아니, 진짜 사람 어지럽게 만드네. 야, 네가 그동안 우리가 배도훈한테 당했던 거 봐왔으면 네 오빠가 배도훈 한패 최필사다 말을 했어야지. 이 대표 앞에서는 입이 차마 안 떨어져서 말 못했더라도 나한텐 했었어야지. 야단치기보단 감싸줄 때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? 완전 미쳤구나. 뭐 뒤늦게 말했다고 상이라도 줄까? 뒤늦게라도 말했으니까 다행이죠. 말 안 했으면 몰랐을 일이었잖아요. 이해해줘서 감사드립니다. 백 변호사님은 최 변호사님을 각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어요. 알아요. 알긴 뭘 개뿔이 알아. 두 분 하실 말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전 먼저 갈게요. 잠깐만요.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뭐든지 할 테니까 시키기만 하세요. 필요하다면 저쪽 상황북 해내올게요. 스파이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. 작정하면 못할 것도 없죠. 배도훈이 날 필요로 하는데. 혜원아, 그거 690억이든 계좌에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아니야? 지금부터 이 보안카드는 최민주 변호사가 관리할 겁니다.